안녕하세요.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인 KMBC 센서리와 헤드 심사위원, 그리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WCA 인증 월드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블랙소울 커피 이사 권수진입니다. 일단 여기가 아카데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입장할 때 사실 진짜 멋있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었던 아카데미 중에서 가장 정말 현대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인테리어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든것 같진 않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머신이 이 고가 머신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보급형 머신도 있고, 이게 딱 보자마자 이거 수강생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요즘 거의 대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반 학원들은 보면 진짜 다 똑같은 머신이 여러 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이제 오픈하는 케이스나 이런 데들을 봤었을 땐 다양한 머신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머신들을 좀 가져다 놓은 상황이에요. 뭐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일단은 또저 제일 끝에 빵은 또 이 실기 시험, 우리나라 한국 커피 협회 거기서 발행해 주는 그 자격증을 또 시험 볼수 있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인증 고사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의 오는 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국내 바리스타 자격증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그런 자격증은 하고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 좀더 정말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을 영상으로 담고 싶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엔트리급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엔드까지 다양한 머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커피를 접하시는 분들이 아, 이 머신은 정말 이래서 좋구나. 이 머신은 아, 이래서 정말 별로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이엔드 머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그 이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블랙소울 아카데미는 카페부터 시작했잖아요. 카페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까지 넘어갔고. 제조부터. 제조부터 했어요? 제조부터. 송준이가 제조부터 했나? 제조부터 했어요. 그래? 자, 이곳은 제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친구잖아요, 친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픈해 왔는지 이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 힘들어 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고, 근데 열심히 산 만큼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필요로 하냐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소상공인들, 이곳에 이제 커피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창업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있죠. 그죠? 있죠, 그럼요. 창업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언들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이제 어쨌든 수진쌤이 계셔가지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커피를 잘 한다는 것은 맛을 잘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맛은 기본이야. 그래서 수정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근데 맛을 못 보면 이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맞아요. 근데 우리도 맛을 잘 본다고 해서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알게 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아카데미에 오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빠르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10시간 걸릴 거를 뭐 5시간 만에 이제 해결을 한다든지. 오, 뭐할 예를 수 들면, 있죠. 할 네.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아카데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니까 여기가 타겟팅 에스프레소, 그리고 타겟팅 브루잉, 이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독특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커피가 있잖아요. 근데 걔를 맛있게 뽑는 것도 바리스타고,
맛없게 뽑는 것도 바리스타예요. 그리고 맛없게 뽑는 걸 빠르게 더 맛있게 만드는 게 진짜 실력 있는 바리스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바리스타 대회 선수 출신, 그리고 심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하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원두를 가지고 최상의 맛을 뽑아낼 수 있게끔 교육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왜 맛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맛이 부족한 건지 이거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레시피 수정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정말 원하는 맛에 대한 방향의 레시피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맛이라는 것들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평가가 잘 안 돼. 이게 문제야. 그것도 맞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그 평가를 못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평가를 못하면 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원료를 크게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커피 사업하면서 지금 10년 동안 이제 저희 브랜드 운영하면서 딱 두 번 실패했거든요. 그때 진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정말 그 좌절감이 아, 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퀄리티가 블렌딩에서 바뀌면 우리 소비자들이 떠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 원료를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맛을 잘 본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타고났다요? 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타고났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 커피 시작할 때부터 이 커피가 다르다고 하는 맛, 이거에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를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경험이 정말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한 2010년대였는데요. 그때 맛을 알아야지 뭐 내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랬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맛에 대한 것들은 평가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에스프레소를 한번 저를 내려주시고 그거를 뭐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 다 나오는 거야. 아 그러게요. 아 너무 어색한데. 이거 나중에 이거 선수들이 보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거 잘해야 돼. 또 이렇게 세계 저지가 내려주는 이제 커피를 제가 마시게 됐는데 제가 이거는 되게 라이트한 커피인 것 같네요. 엄청 라이트한 커피는 아니고요. 그냥 미디엄 정도 커피라고 좀 생각하시면 그래요? 같아요. 네. 색감이 되게 밝아서 저희가 블렌딩 자체가 그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판매하는 블렌드 제품인가요? 네, 저희 실제 판매하고 있는 블렌딩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렌딩 중에 하나예요. 비싼 건가? 잠깐만요. 금액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도매 금액을 한번 맞춰볼게요.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은 드셔보셨을 때 플레이버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미적인 노트들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런 캐릭터성 그리고 이제 향의 강도 같은 것들을 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에서 느껴지는 신맛, 단맛, 쓴맛에 대한 밸런스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택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무게감이나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떠셨나요? 되게 매끄러운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을 뭐 이제 조금 더 잘 잡으면은 어쨌든 더 매끄러워지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커피고요. 25,000원? 그래서 28,000원 정도 될 것 같아. 맞아요? 키로당? 부가세 포함 안 하면?
네, 포함 안 하면 네. 별도. 별도. 어, 얼마인데요, 이게? 이게 27,000원의 별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28,000원. 2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 그런 커피 뉘앙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도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매끄러운 커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렇게 특출나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보다도 밸런스적인 면이 굉장히 좀 훌륭한 것 같고요.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되게 거부 반응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냥 되게 은은하니. 네, 좋습니다. 좀 수많은 교육생들을 이제 만나 보셨으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맛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안 좋은 맛부터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커피는 좋은 면을 보고 그다음에 이 안 좋은 맛을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인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별로야 싫어 맛없는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교육을 할 때 기초 이제 배우시는 분들부터 이제 심화 과정으로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교육 커리큘럼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기초 분들의 먼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기초 분들은 이거를 마시고 이 커피라는 거를 마시고 좋은지 나쁜지 먼저 판단하게끔 먼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먹어봤었을 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랬을 때 긍정적이다 하면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 교육이 먼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이다 그러면 뭐 때문에 부정적인지 얘기를 또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조금 이제 기초에서 중급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단계를 조금 구분하기 시작해요. 뭐 향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보기도 하고 신맛, 단맛, 쓴맛의 강도도 나눠보기도 하고 무게감도 또 나눠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단계가 조금 더 다시 지나면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이게 밸런스가 또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어떤 파트인지 그리고 또 부정적이었던 게 어떤 파트인지 쪼개기 연습을 이 다음에 넘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엔 진짜 센서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처음에 커피가 왜 맛있었는지도 조차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맛이 없었던 커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 그게 맛있었던 커피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요. 그리고 그걸 쪽에서 와 얘가 여기서 진짜 커피가 단맛이 커피의 단맛을 1도 모르던 분들이 먹자마자 와 이거 왜 이렇게 달아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까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정말 그 단계까지 넘어가는 게 아카데미의 그 역할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진 쌤이 좋아하는 그런 맛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향미적인 부분에서는 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정말 좋은 커피였던 것 같다. 뭐 그리고 바디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정말 좋은 커피였던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저는 실제로 보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뭐 밸런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구조감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파트가 더 강도가 셀 수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맛의 요소들이 얼마큼 어우러져 있는지 그 부분을 또 보고요. 그리고 택타일 중요시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굉장히 실키하게 잘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커피를 좀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계 저지로 활동을 하시니까 실제로 이제 느끼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 뭐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제가 작년에 어쨌든 기회가 좀 많이 왔었어가지고 제가 많은 곳들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베트남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갔다가 그리스 있는 아테네에서 했던 월드대회 그리고 태국 갔다 왔고 제가 사실은 또 다른 그 사이폰이라고 하는 대회 심사도 하고 있어서 일본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 다섯 나라의 지금 전체적인 세계 그 커피 문화 요거를 제가 살짝 경험했어요. 잠깐 가서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봤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한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한 10년 동안 급성장했잖아요. 그때 봤을 때 베트남이랑 지금 태국은 진짜 그때만큼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베트남과 태국이 진짜 뛰어넘기 어려운 정도. 그리고 사실 일본 시장이랑 저희 시장은 이렇게 급성장했던 게 약간은 주춤하는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태국과 베트남의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나라들끼리 외부에서 하는 커피 사람들과 교류가 너무나 활발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컨텐츠들이 SNS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10년 전에 그런 성장 속도랑은 전혀 달라요. 진짜 사실. 맞아요. 네, 정말 빨라요. 많은 이들이 이제 보면서 되게 급성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저 또한 정확한 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저도 스스로가 이제 성장을 해가는 거거든요. 자기의 바리스타로서의 어필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건 남들과 다 같은 커피라기보다는 정말 우리는 이렇게까지 커피를 이해하고 있고 이런 커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제가 교육하는 그런 약간 사명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보니까 이 바리스타가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커피를 오픈마인드로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커피는 기호음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한테는 굉장히 너티하고 초콜릿한 커피가 굉장히 맛있는 커피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산미가 굉장히 높은 커피들을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바리스타는 바리스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아니면 매장 상황에서 이 매장에서 추구하는 그 맛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제 치우치지 않고 넓게 커피를 보고 정말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는 그런 바리스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커피를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 공간. 이 공간이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가구가 너무 좋고 너무 잘 맞아. 그리고 이 머신 죽여. 그리고 나랑 같이 함께 있는 뭐 사람 이러면은 커피가 맛이 없어도 맛있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바리스타 분들에게 조금 뭐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좀 해주시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어떠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면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한번 움직여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있으실까요? 있죠. 저는 어쨌든 처음 이제 수강을 하러 온 친구들부터 이제 수강이 끝나고 이제 현장으로 갈 친구들한테까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경험을 무조건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 정도 배우고 나가도 될까요? 현장에 가도 될까요?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기초부터 하고 현장을 가든 어쨌든 내가 커피를 마시고 그거를 내가 추출해봤고 실제 현장에까지 가서 경험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실제로 내가 했던 커피와 그 매장에 맞춰서 또 커피가 다를 수 있어요, 추출이. 그럴 때는 일단 넓게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은 건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일단 저한테 질문 다시 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답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처럼 무조건 커피는 그냥 생각대로만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경험할 때 오픈마인드로 얘를 아까 긍정적인 거를 봐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을 넓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수강생들이 지금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건 대회 참가를 좀 추천을 많이 해요. 대회 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바리스타가 또 우승을 했죠. 뭐 결과를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정말 이 한 잔이라고 하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의 방향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뭐 파우더도 늘려볼 거고 뭐 추출할 때 툴도 여러 가지 써볼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커피 한 잔을 만들어내는 이 경험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갔었을 때 내가 커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까지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회 참가를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뭐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트렌드를 이제 맞춰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 하지만 카피는 안 되지. 트렌드의 문화의 그런 큰 틀의 성향을 이해하는 거지. 야 저거 잘 팔린대. 야 저거 요즘 트렌드잖아. 이러면서 저 카피하는 메뉴를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소비 심리 패턴을 좀 잘 이해하신 분들이 사업을 좀 잘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센서리 심사위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0.1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맛에서? 0.1도요? 0.1도 어렵죠. 대한민국의 많은 바리스타 학원들이 내일 배운 카드나 국비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낮은 교육 단가 때문에 한 강의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수입성이 있고 그 결과로 수업당 수강 인원이 많아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사 한 명당 최대 30명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실제 커피 산업 현장과의 괴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만 진행되다 보니 커피로 할 수 있는 진로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커피하면 바리스타 외에 다른 길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커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산업 내의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인식하고 있었으며 설립 초기부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자격증 취득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을 넘어서 바리스타로서 실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커피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블랙소울 아카데미의 교육 철학은 기술 전달을 넘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커피 문화를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카데미는 커피 추출을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는 타겟 에스프레소, 타겟 브루잉과 같은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세우는 계획처럼 일상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케팅 측면을 보면 타겟, 목표 설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바리스타는 매장에서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려고 목표를 삼는 게 일상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타겟, 목표라는 말 그대로 커피 제조를 위해 맛있는 커피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개인의 다양한 입맛에 맞춰 혹은 매장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을 판단하고 타겟팅하는 것이죠. 다양한 커피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출의 방향을 설계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조절하면서 최고의 맛을 끌어낼 수 있는 레시피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다양한 커피를 경험하고
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학생들이 실제 매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를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어요. 이는 일반 학원과 달리 실제로 다양한 기계와 도구를 경험하게 하여 현장의 강한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프로그램들은 큰 틀의 목차가 설정되어 있지만 수업은 학생들의 지식 수준과 관심, 흥미에 따라 실제 교육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타겟 에스프레소 프로그램은 패킹, 그리고 일관성, 추출, 머신과 그라인더, 다양한 변수입니다. 타겟 브루잉 프로그램은 물의 흐름, 그리고 일관성, 확산과 투과, 그라인딩에 따른 커피 입자, 다양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커피의 향미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각기 다른 커피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는 커피의 품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커피 추출 방법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블랙소울 아카데미는 바리스타들이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자가 아닌 커피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커피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커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 띵킹인 것 같아요. 다양해지는 새로운 추출 제품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고력을 넓혀야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자동 브루어 머신,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된 기계들의 개발로 커피 산업에도 자동화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런 자동화 산업 시장에서 바리스타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자동화 기계의 활용, 기계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직접 할 수 있는 바리스타의 기술력 향상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오픈 띵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에 대한 꿈을 가진 분들께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커피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경험해보세요. 커피를 많이 마셔보고 배우고 일에 부딪혀보세요.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테니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경험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이 보일 거예요. 두 번째는 오픈마인드를 가지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한 생각의 교류가 도움이 되면서 저는 제 생각이 많이 넓어졌어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방법으로 바리스타 대회 참가와 같은 다양한 경험도 추천드립니다. 꼭 우승이나 입상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회 출전에 대한 고민은 접수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만큼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하길 바랍니다. 노력과 시간이 좋은 바리스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으니까요.